과거에는 한 개인이 성장하면 결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생의 과업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응답 비율이 2010년에는 30% 미만이었는데요. 22년에는 43%까지 증가하면서 결혼의 당위성은 낮아지고 결혼이 선택이라는 견해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낮은 연령대에서 이제 결혼이 선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경향이 되게 높게 나타났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일을 하게 됨으로써 과거 여성이 결혼하면서 겪었던 이제 전통적인 불합리했던 조건들, 그런 환경들을 굳이 현대 여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이유가 점차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젊은 연령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가족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개발 아니면 개인 생활 그런 것들에 좀 더 힘을 쏟는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의 당위성이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2010년에는 40% 내외였는데요. 2022년에는 65%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구간으로 나누어서 보면 30대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20대의 동의 비율이 81% 이상으로 가장 높고 30대는 7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40대와 50대에서도 동의 수준이 각각 70% 이상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거에 대해서 수용도가 높다고 해서 동거를 많이 하거나 바로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거에 대해서 약간 조건을 붙여서 질문을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는 여전히 다른 연령대보다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집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 개인이 가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 하는데 이제 환경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좀 더 이제 살아보면서 확신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동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택하는 동거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결혼 제도나 그 규범들이 경직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결혼 대신에 동거를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혼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유로 동거를 택하신 분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의 동거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커플 둘이 그냥 동거를 해도 괜찮다. 그러한 이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혼인제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제 무자녀 부부도 많기는 하지만 결혼과 출산과의 연관성이 아주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동거 이후에서도 출산과 연관된 응답이 나온다는 것이 한국의 이제 동거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혼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법률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는 법은 일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유족연금이나 유족수당 등의 자격은 가질 수 있습니다. 비혼동거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는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혼보다는 법률혼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사회적인 보장
또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받을 수 있다, 권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동거관계를 보호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된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인데요. 시민연대 계약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팍스 제도가 바로 그 동거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팍스를 체결한 부부도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출산한 경우에 아이 양육에 있어서 그 지원이 차별이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혼인과 팍스 제도가 굉장히 같이 유사하게 맞물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과제는 외국과 같은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동반자 관계인 경우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 문제라던가 장사 과정에서의 어떤 연고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 또 절실하게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 대출 같은 거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 청약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요.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의 대상자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노력보다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출산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생활하고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사실 법적으로는 남남이거든요. 최소한 이제 응급 시에 돌봄자 역할, 보호자 역할이 이제 좀 가능하도록 먼저 권리적인 측면 아니면 기본권에 대한 측면에서부터 정책적 접근을 좀 시도해 나가고, 그 이후에 가족 지원이라든가 뭐 출산 양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식의 발전 방향이나 단계 순서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 가구가 굉장히 좀 작을 것이다, 그 수가 대단히 소수에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법률혼이나 어떠한 혈연관계도 없으면서 동거하고 있는 비친족 가구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상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법률에서 인정하는 또는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편견이자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친밀한 사람들, 절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가족을 구성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 강력한 혼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혼인 제도 안에서 결혼한 부부, 그리고 그 부부가 낳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모습을 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차별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굳이 이제 우리가 동거하는 뭐 커플이라는 것을 밝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조사 자료나 아니면 이제 동거 커플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성 간의 동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과 노인분들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끼리 동거를 할 수도 있고 동성의 경우에도 동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변화나 흐름을 같이 이제 좀 파악해 본다면 폭넓은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다른 차별을 낳지 않는 좀 더 발전된 정책,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